너도 왔어? 어때? 좋아? 신나? 거의 붉은 파티 갔네. 즐길 거 다 즐겼나 보다. 사랑하는 푸딩이 불알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리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 바로 SCP가 또다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네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어 뭐야. 오 뭔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넘어져 있었나? 넘어져 있었구나. 아 그러네. 여기부터 시작하긴 했었어. 어 근데 이런게 달라졌네요 뭔가. 아닌가? 사실 잘 기억 안나요. 이 게임이 너무 오래됐어. 여러분 이런 게임들은 공포게임은 사플이 중요한거 아시죠? 공포게임은 사운드 플레이를 해줘야지 반대로 덜 무섭습니다. 왜냐? 적들이 어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헤드셋을 쓸 때는 단 한 번도 놀란 적이 없는 사람. 어떤 꿈이었냐면 사람 막 100명이 침착했다. 존지. 아니 쟤는 왜 계속 다니는 거야? 나 좋아하나? 어 좋아하면 말로 해! 받아줄 테니까. 걔가 SC... 어 이거 뭐야 카메라가 또 다녀. 아 이거 만들다 말아. 이것도 SCP야? 그래픽 SCP인가? 되게 많네. SCP-1499? 아씨 보고 싶은데? 안녕? 넌 뭐하는 애니? 아 이거 가면 쓰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뭔가 환상을 보는 건지 이동되는 건지 어쨌든 그쪽으로 이동돼서 쳐봤습니다. 제 가면이고. 아 이거 피카츄 아이? 뒤로 빠지고? 지금이니? 아 이게 바로 컨트롤. 누구세요? 아 이거 쓰면 그거다. 와 순간 괴물 보였죠. 왜 죽었어? 아니 쌉초보된 건 아니고 이거는 아예 SCP 리메이크여서 내가 공격한 거랑 다른 SCP여서 맵도 모두 다 달라져. 깨는 법도 없을걸 이거 지금? 이거 엔딩 없을걸? 저거 SCP 아니죠? 저 네 발로 뛰어다니는 거 저거. 저게 뭐람? 강아지 같은데? 너희 공격하니? 공격 안 하지? 야 너네 동료가 되라. 어 우리 너 인간이 맞는 거 아니야? 우리게 힘을 합쳐 SCP를 이길 수 있어. 가자 얘들아. 프리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좋겠네요. 아 그쵸. 원래 이 공포게임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꼭 착각하는 게 있어요. 프리님 어떻게 하면 공포게임에 한번 설 수 있어요? 꿀팁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희 방송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혼자이면 무서워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의 지금 침대 밑이나 어딘가 어디서 저렇게 물건들이라도 여러분들을 지켜본다. 누군가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무섭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혼자니?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빽빽빽빽빽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 같은 따라. 아우 빨랐다. 타임 아저씨 타임. 어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미친놈 탔어요 여기. 엘리베이터 열어주세요! 야호! 아, 미친 아저씨! 아, 주님! 미친 할아버지! 아, 거의 그랜이 남편 저 정도면. 그랜이한테 가세요! 아, 제발! 아 왜 앞에 있는 건데. 맞짱 한번 떴으면 좋겠다 그랜이랑.
아저씨 나 스태미너 다 달았어요. UFC 챔피언 노인 UFC 챔피언. 아 저 미친 할아버지 진짜. 아 저게 무슨 할아버지야. 이동속도 봐봐. 아싸 필. 어. 아 주님 죽여 죽여 이 더러운 새끼들 죽여. 더럽고 치사하고 더러운 게임 진짜. 사랑하는 푸딩 프라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입니다.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뭐 다시 하는 거지만 예 오늘 저의 목표는 아마 지금 이 SC 살아남는 거고요, 도망가는 거고요, 반스를 하는 거고요, 풀 겁니다. 아, 쟤 봐버렸어. 아, 아, 봐봐. 얘 심장이 안 좋아. 저 새끼 막 쫓아와, 진짜로. 힘이 진짜 변태 같은 애예요. 막 놀래키려고 해. 한 대 치고 싶네, 그냥. 너 꼬추바 있었어. 막 멈출 때 개 때렸을 거니까, 내가. 어, 너도 왔어? 어때? 좋아? 신나? 거의 붉은 파티! 갔네. 즐길 거 다 즐겼나 보다. 좋아, 뚫어. 여기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좆됐다, 야. 오. 오, 쉣! 오, 쉣! 나 저거 과학 시간에 배웠어. 기억 하나도 안 나. 안에 오 SCP-983 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노래 끝나면 죽잖아. 잠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해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거 하는 법 있었는데? 먹는 게 안 되는데? 아, 순간 원숭이랑 노래 배틀 칠 뻔했잖아. 약간 자신의 라이벌이라는 걸 인정해줘야지 나를 보내주나 싶어가지고 약간 나의 영혼을 담은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보여주려고.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봄처럼. 아 죄송해요. 노래 불러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마이 갓 안해 안해. 아 여러분들 SCP 어쨌든 이 정도면 뭐 거의 모든 SCP를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SCP 이 게임은 이제 엔딩이 나오기 전까지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엔딩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저 미친 SCP들 다 공략으로 농락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푸바! 좋아요.